니콘 라이트 터치 AF 또는 니콘 AF600 카메라 사용법 간단히 알아볼게요. 자, 이 카메라는 일단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CR123A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요. CR123 배터리 하나 들어가고,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온오프 버튼 한번 눌러주면 렌즈가 튀어나오면서, 예, 덮개가 열리면서 준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시는 필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셔터를 누르면 어두울 때는 얘가 알아서 빨간 불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뷰파인더를 보면서 찍을 때 빨간 불빛이 있으면 플래시가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기본이 이제 그 레드 아이 리덕션, 정목 금지와 자동 플래시예요. 그래서 어두우면 알아서 플래시가 터지게끔, 이게 이제 방금 보였던 보조광이 정목 금지 보조광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초점이 빠르고 잘 찍히는 카메라 중에 하나죠. 되게 가볍기도 하고. 자, 그럼 일단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필름은 필름실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카메라가 알아서 꺼져요. 꺼진 다음에 이런 필름이 있으면 튀어나온 쪽이 아래, 그다음 이쪽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 이 홈에 얘를 꽂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5도 방향으로 약간 기울여서 들어간 다음에 필름을 조금 빼서, 너무 많이 빼실 필요가 없고, 이쪽 수풀에 살짝만 걸쳐주시면 돼요. 그다음 밑에서 봤을 때 필름이 이게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되고 이렇게 납작하게 붙어있는 상황에서, 네, 이 정도 됐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시면 자동으로 로딩이 되면서 1이 떠야 돼요. 1, 숫자 1 뜨죠? 네, 그러면 촬영을 하시면 되겠죠? 카메라를 켜서 누르면 바로 찍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카운터 숫자는 내가 찍은 횟수가 아니라 지금이 몇 장째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눌렀더니 1에서 2로 갔죠. 지금이 두 장째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37이 표시기가 되면 36장을 찍은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강제 감기 버튼이 있어요. 이 작은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눌러주시는 게, 이런 초소형 컴팩트 카메라들은 어차피 이제 출시된 지도 오래됐고 자주 쓰다 보면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되감기가 되거든요. 필름이 다 빠졌다는 걸 얘가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모터가 거꾸로 돌면서 필름을 다시 감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7이 보일 때 바로 이 L을 눌러가지고 강제 감기를 해주시는 게 이 기기에 받는 그 로드, 그러니까 이 기기가 강제 감기를 하기 전에 힘을 쫙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계속 받다 보면 기어가 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카운터 37에서 얘를 해서 강제 감기를 시키는 게 내구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 그러니까 이 이런 얘기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한 30만 원대, 20-30만 원대 컴팩트 카메라에는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필름을 마지막 장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순간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제 감기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기본 사용법을 한번, 네,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기본 설정은, 디폴트 설정은 정목 금지와 오토 플래시고요. 이거 한번 눌러주면 플래시 금지. 네. 그 다음에 강제 플래시. 그 다음에 오토 슬로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밤에 야경을 찍을 때 일반적인 플래시 상황에서는 피사체만 굉장히 하얗게 나와버려요. 뒤에 배경은 다 시커멓게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오토 슬로우 싱크를 하면 뒤에 배경도 조금 더 잘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향상된 야경을 찍을 때 필요하다. 그러니까 플래시가 조금 늦게 터지면서 야경을 찍을 때 피사체뿐만 아니라 배경도 조금 그럴듯하게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급 기능이에요, 나름.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산모양이 있어요. 산모양 때는 플래시가 알아서 꺼져요. 이 산모양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서
있을 때 유리창 너머의 풍경을 찍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보통 그냥 오토로 해놓고 그냥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유리창 너머에 있는 것이 표현이 안 되고 유리창 근처에 있는 사람이나 그쪽에 있는 피사체에 자동으로 AF가 맞춰져요. 자동 포커스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풍경만 찍고 싶다. 그러니까 초점을 가장 멀리 보내는 그런 무한 초점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유리창이 있는 카페에서 밖에 풍경을 찍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무한 초점일 때는 플래시가 알아서 꺼져요. 바로 찍어버리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누르면 셀프 타이머인데, 셀프 타이머는 찍으시면 얘가 이제 10초 동안 깜빡이는 거죠. 중간에 네. 그냥 한 번 더 누르면 10초에 한 번 찍어주고 두 번 찍어주는 거겠죠. 조금 더 기다렸다 또 찍어주는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노라마 마스크 기능이 있어요. 이 카메라 자체가 28mm 광각이에요. 광각이다 보니까 위아래를 이렇게 가려주면 가려져서 네, 길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뷰파인더를 보시면 하나 뷰파인더를 보시면 뷰파인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런 표시가 뭐냐면 이 카메라는 이 옷 마크로 기능이 있어요. 마크로 접사. 접사가 35cm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접사일 때 찍히는 프레임이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접사. 0.35cm로 그러니까 0.35에서 1m 정도 구간에 이제 접사가 되거든요. 접사를 할 때 나오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쪽은 안 나오겠죠. 보정을 하는 거 시차 보정이라 그러는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뷰파인더를 봤을 때 가운데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점선. 그러면 이게 이제 파노라마 영역이겠죠. 파노라마. 그리고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아마 또 점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근접할 때 근접 시에 파노라마 모드에서 나오는 영역을 시차 보정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에 동그란 게 있는데 예, 이런 거는 이제 포커싱 할 때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지를 이 뷰파인더 보이는 거에 중앙에 이렇게 대놓고 초점을 맞춰라 그런 거겠죠. 그래서 셔터를 이렇게 살짝 눌러서 반 셔터가 되니까 잘 맞추시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카메라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진이 더 잘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언제든 휴대하고 다니다가 빨리 빼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카메라가 사진이 더 잘 나온다라는 이제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지는 거죠. 가볍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제 광각이어서 넓게 찍혀요. 그래서 다이나믹한 촬영도 가능하다. 그래서 장점이 많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잘 쓰시고 일단 그러면 얘는 자동 카메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찍으면 더 이상 안 찍힐 때까지 셔터를 누르면 윙하면서 자동으로 되감기가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37이나 38이 보일 때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카메라가 꺼지면서 되감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 감기를 자주 사용하는 게 카메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이제 컴팩트 카메라에 무조건 다 적용되는 어떤 진리거든요. 이런 애들은 20, 30년 된 애들이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 강제 감기를 잘 활용해서 카메라에 힘이 덜 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오래 쓰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강제 감기를 다 하신 다음에는 네. 이렇게 필름을 빼서 현상수에 맡기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것들 중에 뭐 이런 시차 보정이나 그다음에 그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카메라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